네, 신과 함께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오늘은요,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난지원 자금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이었나요?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되면서 가게 문도 강제로 닫게 하기도 하고 일부 업종은 문을 못 열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매출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아마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아 이거를 전 국민들에게 또 한번 다 나눠줄 거냐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만 줄 거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해서 주자 하고 아마 결론이 났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자금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직접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내가 이거 신청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다들 납세자들이니까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을 직접 집행하고 계시는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신과 함께 뭐 3프로TV에는 예전에도 한번 나오셔서 웃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랬던가요? 재밌게.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진흥하는 뭐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그 대상이 네.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예. 소상공인 보통 한 640만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파트가 하나 있고 640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에서 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1,437개가 있는데 예. 1,500개 가까이. 그 업무 이 두 가지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려워도 정부가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지는 않죠. 빌려주죠. 예. 그동안에는 기본, 계속 그랬기도 하고 나라 돈이니까 빨리 또 회수해서 다른 분 어려운 분 도와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게 그 경제가 또 침체하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에게 뭐 직격탄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그 이제 4월 달에는 뭐 1차로 이렇게 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는 예. 저희들이 이제 긴급 대출이라 해서 융자. 아, 그거 줄 많이 섰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줄 많이 네. 섰던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랬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이것도 사실 국가 긴급 재난 지원금에 해당되는데 그때는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줬고 네. 이번에는 뭐 재원도 고려해야 되고 등등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을 쉽게 말하면 주는 자영업하시는 네. 분들께 이번에 4차 추경으로 만들어 놓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아마 10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예. 나눠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융자가 아니고 이제 보조로 주는 거. 직접 지급하는 예. 거. 재원은 거기 전체에서 한 3조 3천억 됩니다.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80% 이상 나왔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줄을 쫙 섰던 그 네, 예.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그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협조를 해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가치세 국세 DB를 중기부가 받아와서 예. 그걸 가지고 DB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면 뭐 예를 들면 하루나 이틀 걸려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그래서 직접 지급, 뭐 비대면 지급 이렇게. 네. 직접 지급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 이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직접 지급이라는 건 바로 그냥 그분한테 준다. 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온라인으로 하면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주셔야 되는데. 네. 그게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요 대상이 일단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또 이번에 또 소상공인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아주 그 영세하고 좀 어려운 소상공인이죠. 연매출 4억 이하. 4억 예. 이하.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매출이 감소를 해야 되는. 감소를 해야 되는 요 이제 세 가지 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우선 매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겠네요. 종업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출 정보는 국세청이 부가세를 징수했던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자를 드렸죠.
이게 아, 대상이십니다. 그 대상이시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한 추석 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294만 명이 될 걸로 저희들 예산이 많이 돼 있거든요. 300만 예.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220만 정도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아직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처음 알았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해서 그 인터넷도 우리 취약계층이 있죠. 한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군청이라든가 구청에 오셔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하십니다. 도와줘서 거기 와서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 때 또 확인 지급이라 해서 공동 대표자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누군지. 네. 아, 네,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한 번에 DB를 해서 싹 끝난 게 아니고 둘 중에 어느 분한테 문자 보내는지도 그럼 결정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10월 26일부터 네. 11월 그 6일까지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영업 제한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래방 PC방 같은 게 아예 금지가 됐고 문 못 열겠었고 2주 동안 아마 식당도 밤 9시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만 가능했기 때문에 예, 예. 그건데 영업이 그건데 금지가 아니고 이제 제한되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또 DB를 저희들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아 이분은 업종이 노래방이다 네. 뭐 이런 게 그건 아예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소상공인이면 매출 그거는 정부 보질 않고 네. 그다음 감소 그것도 상관없이 당연히 감소했겠죠. 문을 안 열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네. 원 예. 완전히 PC방이나 노래방 같이 완전히 금지가 됐던 건 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아까 말씀드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업자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으면 100만 원 네. 그 지금 80% 이상 일단 지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DB 나는 왜 DB에 빠져 있지 하시는 분도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예, 11월 7일부터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을 조금 이제 운영을 해서 하여튼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게 전산에 있습니다. 다 있긴 있군요. 네. 문자도 안 날아가고 대상도 아닌 분들 중에 좀 억울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네. 민원 네,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나오신 김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니까 말 그대로 자영업자 위해서 정책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번에 재정 나눠주신 거 말고 어떤 거 있습니까? 창업을 하는데 좀 네, 교육 좀 시켜주세요. 네. 뭐 창업을 하는데 좀 자금을 좀 지원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부터. 그 다음에 좀 안정화시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상공인이 또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다 또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성공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자주 폐업하시죠. 폐업하면 네. 또 폐업하는 데 따른 또 그 지원. 아, 폐업 지원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네, 거죠? 폐업 지원은 저희들은 이제 요거 그 세희망 자금에서 네. 이제 100만 원 주는 거 예. 그거와 좀 또 달리 예, 그 지난 이제 8월 4일 16일부터 이게 좀 강화됐잖아요. 그 저 영업 규제나 이런 것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거리두기. 이후에 이제 폐업을 하는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또 제도전 장려금이라 해서 제도전 장려금 제도전 장려금 네. 예, 그렇게 하면 그 50만 원을 또 이제 그 지원을 하고 그 8월 며칠요? 8월 16일 16일 그 이후에 폐업을 하신 분은 네. 50만 원 그냥 준다. 네. 폐업하는 그 경우에는 또 아 이거 폐업해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그 사업적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폐업에 드는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원상 복구만 하는데도 네. 그거 몇 천만 원 드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거 민원은 네. 200만 원까지 네. 저 저희들 이제 지원을 또 하고 아 철거비 따로 지원해 주시고 네. 위로금으로 50만 원도 또 주시고 요건 네. 이번 이제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번에만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그것도 부분이고요. 폐업하신 분한테는 문자가 날아가요? 네, 네. 그거는 저희들 저 이 또 폐업을 하면 세무서에 다 가서 이제 폐업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국세 DB가 또 고사란이 있습니다. 작동해서.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두 주 만에 한 번씩 받아서 이 사람 또 문자 보내고. 그러면 이제 저거는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음식점 같으면 이제 10억까지가 소상공인이고. 아. 예, 또 도소매업 하는 것은 그 50억까지가 이제 소상공인이고 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폐업한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만. 네, 그분들에게 그. 저 50만 원을 저기 문자를 드리고 신청해서 조희 사장님은 직접 실무도 하시나 봐요. 그 다 숫자를 어떻게 뭐 그건 아주 그 소상공인도 구분에도 기본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폐업을 하더라도 이분이 뭐 임금 근로자로 이렇게 바뀌시거나 네. 아니면 어쨌든 뭐 생계에 또 다시 보내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재창업해서 그 두 가지 케이스에 저희들은 교육해서 임금 근로자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 교육도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이 또 수당도 드리고 네.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재창업하는 경우 많습니다. 약간 업종을 아, 그렇죠. 좀 달려서 네네. 예,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교육해 주시고 예. 널리 좀 알리면 알려도 되죠. 그럼요. 그런데 약간 불안하신 표정이 예산이 넉넉지 않은가 보죠? 아니 이거 많이 알려져서 많이 폐업하신 분들 신청하면 돈 생각했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그 소상공인이 네. 그 1년에 그 89만 한 90만 정도가 이제 창업을 합니다. 예. 아,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폐업하는 게 한 68만에서 한 70만 정도가 폐업을 네. 하거든요. 소상공인 중에서 그러면 어쨌든 한 20만 정도가 이렇게 좀 불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렇겠죠. 좀 과당 경제 되는 건데 네. 뭐 어쨌든 폐업을 하시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사실 나한테도 교육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실 건데 이게 폐업하게 되면 뭐랄까 정신적인 충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저희들이 이제 폐업하는데 그 폐업하면 또 정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신용 아 그럼요 이렇게 직원 월급 줄 거 다 줘야죠 세금도 밀린 거 네. 내야죠 돈 많이 들어요 예 네, 돈도 많이 들고 이제 그렇게 정리할 게 많은데 어떻게 혼자 해결하시는지 의외로 저는 폐업해서 새로 이제 재기에 나서실 경우에는 저희 공단을 정말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네. 개인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이렇게 잘 폐업 모르죠. 네. 이런 부분이 뭐 안 알려져서 그런지 하여튼 그 뭐 해결을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지 뭐 생각보다는 이렇게 폐업 지원이 막 줄 서서 이렇게 경쟁이 막 되고 또 그건 또 또 그럼요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도 아마 잘 못하실 것 뭐 거고 네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래도 어디 저 폐업 위로금이라든가 아니면 철거 비용 같은 거 한 200만 원까지 주시는 게 있으면 좋은 건데 다 받으러 가도 주실 돈 있어요? 적극적으로 알려보려고요. 네, 뭐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저희들 그렇게 하면 예. 그 현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많고 그러면 뭐 추경을 해서라도 돈 넣어주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저 주변에 최근에 8월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폐업 지원금도 드리고 뭐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기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꼭 위로 좀 해주십시오. 사실 주변에서 장사 적었다고 하면 특별하게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거 알려주시면 또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그 소상공인에서 창업부터 성장해 나가는 거, 그다음 이런 지원들을 저희들 네.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이사장님? 1년 반 있었습니다. 1년 반. 1년 반 됐습니다. 시장 많이 다니셨죠? 뭐 하여튼 저희는 뭐 시간 나면 아마 홍보도 할 겸 그다음에 네. 또 하여튼 시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조 이사장님이 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하셨죠? 네. 그때 이제 시장 넓게 보시고 이것저것 정책을 하시는 거 하고 또 이게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하니까 우리나라 문제 중에 남북 통일 안 되는 거 다음이 이게 자영업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드세요. 아,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정책은 정책이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으세요? 어쨌든 이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그 아까 한 640만 정도 되는데 네. 되게 그 이게 이 취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그 업종 주로 이제 음식점업, 도소매업 뭐 이런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인데 이게 되게 보면 저희들은 그 취업자 중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고 25%가 뭐예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예. 소상공인. 예, 예. 그 이제 저 EU 국가들을 보면 한 16% 정도 되고. 아,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 예. 네.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아, 제가 뭐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 막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좀 준비된 창업 그다음에 성장에 관한 과정에서도 좀 컨설팅도 해드리고 교육도 좀 해드리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군요. 우선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왜 많아요? 왜 어느 나라는 자영업자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가 전체 인구에서 이렇게 많을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 사회보장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른 나라 국가보다도 일을 오래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네. 나라에서 재정을 어떻게든 빚을 내든 연금을 주니까 그냥 그 연금 받고 집에 머무르신 분도 꽤 되는데 우리는 가게 열죠 항상.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크고 물론 청년들 이제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저 소상공인 그다음 자영업자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한 가지 꼭 부탁 말씀 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사실 요 이전부터 그랬는데 저 온라인 디지털 부분은
반드시 착수를 해야 된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비대면 온라인 하셨다고. 아니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좋죠. 저희들 그 이 전통시장도 그냥 뭐 놀라워의 시장이라든지 네이버의 네. 우리 시장 장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한 만 네. 개 시장, 30개 시장들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진짜 누군 그렇게 표현합니다. 3년 후, 5년 후에 전통시장의 모습이 어떨지 모른다. 네. 그런 걸 하질 않으면. 그러니까 좀 어렵고 뭐 귀찮고 복잡하더라도 네. 그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시장 상인들도 약간 인식은 돼 있습니다. 아마 저도 시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는 배워서 하셔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아유 내가 시장에서 가게는 안 해도 온라인 쇼핑몰은 만들 수 있는데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좀 매치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매출의 일부를 뭐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고 뭐 거기에서 정부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아마 여러 가지로 같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표정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군요. 아니요. 그거는 정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네. 어떤 걸 해서라도 확대되고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시장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일 하여튼 뭐 우선이 거기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4차 추경 예산 만들 때 여야가 많이 많이 싸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누구를 얼마 줄 거냐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죠. 논란도 있고 7월 달에 폐업한 사람은 왜 안 주냐부터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어느덧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마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와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쭉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3프로TV가 준비한 신과 함께 소상공인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원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